맛있니? 나도 아직 안 먹어봤어. 어디 맛 좀 볼까? 거기 비켜! 마셔먹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지. 똑같은 모양, 똑같은 색깔 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단다. 바로 줄무늬 보시라. 이 줄무늬의 이름은 바코드. 바코드? 음료수에도, 과자에도, 또 장난감에도 어떤 물건에서도 바코드를 찾을 수 있지요.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어떤 줄은 날씬하고 어떤 줄은 뚱뚱해요. 또 촘촘히 붙어있기도 하고 뿅뿅 떨어져 있기도 하죠. 물건마다 이 줄무늬가 다 틀려요. 그런데 이 줄무늬의 특수한 기계를 갖다 대면 이것은 곰곰이며 이것은 냠냠과자 이것은 달 컴퓨터 주었어. 어때요? 컴퓨터가 척척 다 알아맞히죠? 그건 줄무늬에 물건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. 이 줄무늬로 된 암호는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만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바코드는 컴퓨터만 읽을 수 있는 물건의 이름표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에디슨 박사님, 여기 줄무늬 밑에 숫자는 뭐예요? 아, 그건 줄무늬의 뜻을 숫자로 풀어서 적어놓은 거예요. 어디서 만들었는지, 또 어떤 물건인지를 숫자로 적어놓은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요건 줄무늬로 된 이름표, 요건 숫자로 된 이름표, 맞죠? 맞았어요, 띵동댕. 찾았다, 만나표, 당근 주스. 알 수 있는 물건들의 이름표.